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라이트 형제에 이르기까지 비행기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라이트 형제도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든 이후 라이트 형제는 특허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거치며 시대적절히 비행기를 만들어내어 세계적인 항공기업으로 자리 잡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보잉 747을 제조한 보잉입니다. 보잉 역시 분량이 많아 두 편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럼 브랜드 백과사전 보잉 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881년 10월 1일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독일 호엔님부르크 출신의 빌헬름 보잉과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칼 오트만 부부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윌리엄 에드워드 보잉, 훗날 세계 최대 항공 우주기업 보잉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빌헬름은 윌리엄이 가능한 미국과 스위스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90년 빌헬름은 어린 윌리엄을 두고 인플루엔자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윌리엄의 엄마는 버지니아의 한 의사와 재혼하여 디트로이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윌리엄은 양아버지에게 길러지게 됩니다. 양아버지와 그렇게 잘 지내지는 못했지만 윌리엄은 스위스 부베에 있는 셀릭 브라더스 스쿨 등 여러 명문 기숙학교에 보내져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902년 열심히 공부하며 자란 윌리엄은 예일대에 입학하며 셰필드 사이언티픽 스쿨의 엔지니어 부서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1903년 윌리엄은 예일대학교에서의 중퇴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 목재를 구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꼈다 며 그가 예일대를 중퇴한 이유에 대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가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 비행에 최초로 성공할 무렵입니다. 어쨌든 윌리엄은 중퇴 후 워싱턴주 호키엄으로 이사를 한 뒤 넓은 임야를 사들였으며 목재 산업에 발이 넓었던 친구 휴이트를 만나 함께 목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급성장하는 상황에 있었던 덕분에 새로운 주택과 기업들을 짓기 위해 목재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윌리엄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1908년 윌리엄은 호키엄을 떠나 시애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 교육을 받은 남성 전용 클럽인 유니버시티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1910년 1월 윌리엄은 친구들과 캘리포니아 남부로 여행을 갔다가 도민 게지힐스에서 열린 미국 최초의 국제항공대회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비행사 루이 폴랑의 비행에 매료되었습니다. 윌리엄은 폴랑에게 다가가서 비행기에 한 번만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폴랑은 비행기에 타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무려 3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폴랑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윌리엄의 첫 비행의 꿈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비행기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11년 윌리엄은 가입했던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현역 해군이었던 웨스터벨트, 시애틀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을 검사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애틀에 온 웨스터벨트는 유니버시티 클럽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던 윌리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비행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비행기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14년 7월 4일 윌리엄은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워싱턴주의 에버렛이란 도시에서 테라 마로니라는 비행사를 고용하여 항공쇼를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너무나도 타보고 싶었던 윌리엄은 마로니에게 날개 위에라도 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로니의 비행기 역시 운전석밖에 없었지만 윌리엄이 운전석 바로 옆 날개에 매달려 비행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생애 첫 비행을 경험한 윌리엄은 웨스터벨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로니의 비행기도 별거 없어. 우리가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후 윌리엄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글렌 루터 마틴 비행학교에서 조종 수업을 수료했으며 수상 비행기도 한 대 구입했습니다. 한편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쟁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위협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915년 8월 24일 윌리엄은 20명의 동지를 모아서 웨스트 노스의 에어로 클럽을 결성했고 미국이 공중공격에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윌리엄은 비행기를 타고 가며 경기장에 골판지로 만든 폭탄을 떨어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종이 폭탄은 무해하지만 만약 적이 떨어뜨린 거라면 폭탄이었을 수 있다. 비행기는 당신의 방어다. 웨스트노스의 에어로클럽. 이후 윌리엄과 웨스터벨트는 자신들만의 수상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발생했지만 윌리엄은 목재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여 비행기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시애틀 유니온 호수에 있던 작은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곳에 비행기 경납고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잉의 첫 번째 비행기, 보잉 모델 1, 블루빌과 멀러드를 조립하게 됩니다. 보잉 모델 1은 기체 크기가 8.38m, 날개 길이 15.86m였고 나무와 린넨을 주재료로 만들어졌으며 두 명이 탑승 가능했습니다. 보잉 모델 1의 첫 비행은 파일럿이자 웨스트노스 에어로클럽의 회원이던 허버트 먼터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916년 6월 15일 최초의 보잉 비행기 블루빌은 첫 비행을 무사히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먼터는 보잉의 첫 번째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한 달 뒤인 1916년 7월 15일 이들은 시애틀에 비행기 제조사 퍼시픽 에어로 프로덕츠를 설립했습니다. 윌리엄과 웨스터벨트는 곧장 성능을 더 개선시킨 비행기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보잉의 새로운 비행기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은 보잉 최초의 항공 엔지니어였던 웡 투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비행기 보잉 모델 C는 모든 설계를 이들의 손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1916년 11월 15일 보잉 모델 C는 성공적인 첫 비행을 하게 되었고 1917년 4월부터 시장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17년 4월 6일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평소 비행기는 방어다를 외치던 보잉은 분명 비행기가 미 해군에 꼭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보잉 모델 C를 미 해군에 보여줬고 우선 두 대의 보잉 모델 C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보잉 모델 C의 성능에 만족한 미 해군은 추가로 49대를 주문했으며 미 육군도 육상 비행기 버전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쟁 덕분에 보잉과 웨스터벨트의 비행기 사업은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17년 4월 26일 보잉은 회사 이름을 퍼시픽 에어로 프로덕츠에서 보잉 에어플레인 컴퍼니로 변경했습니다. 보잉 에어플레인 컴퍼니는 전쟁 덕분에 설립 초기에 매출이 떡상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매출은 반토막 나버리게 됩니다. 윌리엄은 어떻게 회사를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본인을 위해 만든 보잉 모델 C, C700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 비행기로 우편을 배달하는 일에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19년 3월 3일 윌리엄은 C700을 타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애틀로 가는 국제 우편을 처음으로 배달하게 됩니다. 1919년 12월 27일에는 보잉 최초의 상업용 비행기로 디자인된 보잉 모델 6가 첫 비행에 성공하여 이후 8년간 시애틀과 캐나다 빅토리아 사이의 국제 우편 운송을 담당했습니다. 참고로 이 비행기는 딱 한 대만 제조되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시장에 나온 중고 비행기가 워낙 많아서였다고 합니다. 1920년 보잉은 비행기 날개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복엽 비행기 디자인에 보잉 모델 7과 보잉 모델 8을 선보였습니다. 그중 보잉 모델 8은 보잉의 테스트 파일럿 허버트 먼터가 특별 주문한 것인데 1920년 7월 25일 먼터는 보잉 모델 8을 타고 해발 4027m의 레이니어 산을 세계 최초로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1925년 항공우편 사업의 가능성을 본 윌리엄은 우편 운송 전용 비행기 보잉 모델 40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후 성능을 좀 더 개선한 보잉 모델 40A로 미국 우체국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간의 항공우편 계약을 따냈고 보잉 에어 트랜스포트라는 항공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항공우편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보잉 모델 40A는 밀폐된 객실에 두 명이 더 탈 수 있어서 승객을 수송하는 여객기 사업도 시작했는데 보잉 모델 40B로 리뉴얼하면서 승객을 4명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1928년 7월 27일에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친 보잉 모델 AT는 여객 수송 전용으로 제작되었으며 1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1929년 9월에는 보잉 모델 ATA로 개선하면서 탑승객을 18명까지 늘렸습니다. 한편 엘렌 처치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지만 항공기 파일럿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에게는 파일럿의 자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엘런 처치는 포기하지 않고 보잉 에어 트랜스포트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만약 간호사가 비행 스튜어디스로 함께 한다면 승객들이 비행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득했습니다. 결국 1930년 5월 15일 엘렌 처치는 세계 최초의 여성 스튜어디스가 되어 보잉 모델 ATA를 타고 첫 비행을 했습니다. 보잉 에어 트랜스포트는 상업용 비행기뿐 아니라 군용기도 계속 개발했는데 PW9,
또는 FB라고도 불리는 보잉 모델 15을 미육군 항공대와 미 해군 등에 150대 이상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윌리엄은 보잉 에어 트랜스포트라는 회사 이름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로 변경하고 항공우편과 여객기 사업을 점차 성장시켰으며 상업용 비행기와 군용기 등 새로운 항공기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갔습니다. 1930년 5월 6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두 겹의 날개를 사용했던 복역기에서 벗어나 금속으로 만든 한 겹의 날개 방식에 캔틸레버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비행기 보잉 모델 200 모노메일의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이 모델은 공기 역학을 고려하여 기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랜딩 기어도 완전히 접어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비행기였습니다. 이후 밀폐된 객실에 6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모델 211과 8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모델 211A로 개선되었습니다. 보잉 모델 200 모노메일은 당시 제조되던 다른 어떤 항공기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보잉 모델 200 모노메일을 좀 더 발전시켜 미 육군 항공대를 위한 폭격기 B9을 만들어 공급하게 됩니다. B9은 기존 가운데 하나뿐이던 엔진 대신 양쪽 날개 부분에 두 대의 엔진을 장착한 쌍발 폭격기로 당시 운영되던 군용기 중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지만 실제 발주량은 7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의 계속된 항공기술 개발의 결과 1933년 2월 8일 항공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중요한 기종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보잉 247. 보잉 247은 모노코크 구조의 기체, 한 겹의 저익형 날개에 두 대의 엔진이 장착된 미국 최초의 완전 금속제 유선형 여객기였는데 기내에 10개의 좌석이 있고 좌석 간의 간격도 1m 정도 됐으며 실내등과 개별 독서 등 난방 환기 장치뿐 아니라 화장실과 방음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당시로선 혁신적인 최고급 현대식 여객기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미국을 횡단하는데 27시간이 걸렸던 비행시간을 19시간 30분으로 단축하면서 승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윌리엄은 이렇게 성능 좋은 보잉 247을 독점하기 위해 자사에만 보잉 247을 무려 59대나 공급하는 전략을 썼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거대 항공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1934년 미국 정부는 독점 금지법을 근거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항공기 제조와 여객 사업을 분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항공 운송 사업을 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와 미국 동부 항공기 제작을 맡은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 미국 서부 항공기 제작을 맡은 보잉 에어플레인 컴퍼니 이렇게 세 개의 회사로 분리됩니다. 이를 계기로 윌리엄은 회사에서 은퇴하여 말과 소를 기르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